우리 혜영이 버립시다.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미친년이에요. 야! 너 한 번만 밟자. 너 때문에!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번만 밟자! 오대리 괜찮아? 이사님. 이사님. 아침이다. 쟤 또 미친 것 같아. 왜 또 저러나 몰라. 가슴이 답답하십니까?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연결됐네요. 안녕하세요. 진짜 연결된 거예요? 대박. 고등학교 때 저랑 이름이 같은 애가 있었는데요. 네. 제가 좋아했던 남자가 그 사람이 그 애를 못 잊어서 걔 결혼을 깬다는 걸 잘못해서 제 결혼을 깼는데. 아 잠깐만요. 그러면 어떻게 잘못 알고 남의 결혼을 깰 수가 있죠? 동명이인이라고요. 애 지금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?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오해와 그 기집애도 답해 죽여버리고 싶다고요. 헐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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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내일이면 결혼이네? 어때? 우리 엄마 아빠 다 초긴장. 언니처럼 전날 파토 낼까봐. 내가 파토 낸 거 아니다. 당한 거다. 부케 받기로 했던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울고불고 난리야. 이 언니가 받아줄게. 진짜 오게? 네. 왜요? 네가 라디오에 대고 떠든 게 있어서 네 결혼 아주 유상하게 깨진 거 다들 아는데. 제 결혼을 깬 그 남자랑 제가 사귄다는 거죠. 그니까 부케는 내가 받는 걸로. 제가 받겠습니다, 작은 엄마. 내가 내일 결혼식에 데리고 간다. 작은 엄마,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사람 진짜 물건입니다. 심지어 손도 섹시해요. 생각하니까 또 보고 싶다. 형님, 혜영이 얘 얘기 진짜예요? 진짜 그 남자랑 사귀어요? 읽었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, 형님?